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뭐든 다 하겠지만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입장문에는 부정부정. 우리가 용기내고 결심해야 합니다.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운동권 특권 정치, 운동권 특권 세력과 운동권 그 운동권 특권 정치를 대체한 운동권 특권 세력의 폭주를 맞는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이재명 대표와 개딸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5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맞이한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만 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 세력의 폭주를 막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이겨야 할 우리 정치와 리더십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라는 강력한 시대 정신은 우리가 운동권 특권 정치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운동권 특권 정치를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우리 공동체와 동료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을 공천할 것이고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